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내놓은 기업들, 여기에 더불어서 어제 시장에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나온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최근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상상인 증권 측에서는 에코프로 BM의 목표 주가를 66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워낙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4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우려감 때문에 최근에 또 증시의 조정과 함께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까지 압도적인 성장이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기존 생산 능력 증설에 일단 목표 주가가 함께 상향 조정된 상황입니다.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4,128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무려 67.1% 성장한 수치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2026년까지 에코프로비엠은 북미와 유럽 쪽에 총 합쳐서 2조 8천억 원을 투자 한다라는 점이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많은 증권사 측에서는 지금이 2차전지 관련주들 저가 매수를 할 기회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를 안고 있는 에코프로비엠의 주가 흐름 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카카오페이입니다. 최근 참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슈가 한 가지 있습니다. 류영준 대표가 23만 주의 전량 주식을 모두 다 매각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심이 좀 악화된 상황인데 이뿐만이 아니라 경영진 8명이 함께 자사주 900억 원 현재 매각한 상황입니다. 앞서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200 지수 특례 편입이 확정이 되면서 호재성 이슈로 인식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영진이 주식을 팔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악재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해 말까지 계속해서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접점 매수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이슈들 함께 체크하시면서 투자에 유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세 번째 기업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슈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 정식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국내 mRNA 백신 중에서는 최초라고 하는데요. 식약처 측에서는 모더나 코리아가 신청을 한 스파이크박스주 삼성 바이오로직스 생산분에 대해서 제조 품목 허가를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와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고 충전 표시 등의 공정을 통해서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의 완제 의약품을 현재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 접종 활용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데요. 관련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를 오늘 함께 장에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은 첨보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요. 주당 3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배당 기준에는 오는 31일이라고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최근에 첨보와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의 주가 하락은 현재 과도한 상황이고 지금이 매수를 할 기회다라는 다소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첨보 같은 경우에는 중국항 물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매출 증대 기대감이 나오는 상황이고 신규 전해질과 첨가제 도입 기대감도 굉장히 높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함께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